제가 전동 공구를 주로 피벌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도 거의 전 제품들을 피벌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공구도 피벌트로 하나씩 갖춰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망치는 지금 보고 있는 망치보다 자루가 조금 더 길고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 망치머리 바닥면에 홈이파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망치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디월트 매장에 방문을 해서 바로 요놈이 눈에 띄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명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온스 디월트 망치이고, 모델 번호는 DWHT514338입니다. 망치 자루 끝에서 머리 끝까지 길이는 확인을 해볼게요. 약 바닥면까지 거의 보면은 295mm, 29.5cm 정도 됩니다. 손에 쥐었을 때 느낌, 그립감은 굉장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제 개인적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가구 조립하는 남자입니다. 주로 이케아 가구를, 이케아라고 대놓고 하면 안 되나? 자, 이케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이케오 가구는 못을 박아서 프레임을 좀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구 조립하는 남자에게는 이 망치가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 지금 이 뒤편에 보면 프레임 두 개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뒤판도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못질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못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색합니다. 자, 그럼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가구 조립하는 남자가 망치질 하는 모습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느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디월트 매니아입니다. 디월트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공구도 디월트. 이거 대놓고 디월트 광고를 하는 느낌이 들지만 제돈 주고 산 망치입니다. 이 노란색이 마음에 든다면 12온스 디월트 망치